카사? 아이고. 카메라 고정대 없이 촬영. 새 건데, 어제 산 건데도요. 흠집이 조금 나 있어요. 보시면. 끈적끈적한 거 못 껴내고, 이런 거 말고. 여기에, 뭐랄까, 여기 보시면 이마에 점점 두 개 이거 보이세요? 점점? 까만 게 조금 티가 나서 아씨 불량인가 하고 바꾸려고 했더니 교환해달라 했더니 편의점 아주머니가 흔쾌히 바꿔준다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거야 다. 그래서 아 이 제품 원래 약간 까져서 나오나 보다 싶어서 이게 그나마 괜찮아서 그냥 안 바꾸고 왔어요. 여기를 누르면 쿠션 팩트처럼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원래 불투명했는데 제가 회사에서 뜯어가지고 비닐로 돼 있거든요. 비닐에 뜯으면 진짜 고운이 나와요. 그리고 완전 미니미니한 쿠션 팩트 톡톡톡톡톡 두드릴 수 있는 게 나오고요. 저는 메이크업을 안 해서 그냥 ASMR 할 때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열면은 안에 원래 이렇게 쿠션이 들어있잖아요. 화장품이. 이거는 애들용도 쓸 수 있어서 그런 게 안 되고 스펀지 들어있거든요. 화장품이 안 들어있고.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 비싼 이유가 있더라고. 이게 분해가 됩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요거 보고 설마 분해가 되겠어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분해가 돼요. 되게 간단하게 됩니다. 보시면 그냥 여기 있는 부분을 끝부분 힘줘서 눌러올리면 이렇게 다 분해가 돼요. 대박 신기하죠? 저는 이거 그리고 펌프도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거 끼우는 것도 되게 쉬워. 그냥 이렇게 끼우면 되고 초대박이에요 진짜. 이렇게 끼워지면은 보시면 이거 뒤에 이거 스펀지 무시하고 이거 하고 잠시만요. 이렇게 스펀지 넣고 여기 넣고 이거 넣고 닫은 다음에 뒤에 누르잖아요. 그럼 눌립니다. 심지어 이거 돼요. 펌프도 돼. 대박 신기하죠. 원래 이거 안 됐을 텐데 이렇게 누르는 것도 돼. 근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 아 이거 약간 꼈네. 이 뒤에가 보면 또 약간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 싸니까 또 이게 딱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뒤에 보면 그래도 또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살짝살짝 눌러주면 이게 됩니다. 대박 신기하죠? 일단 금액은 4,000원 정도인가 했었던 것 같은데 좀 비싸요. 비타민 그 노란색 젤리 공동?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그 노란 젤리 같이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해야 돼? 흔한 젤리? 고유 젤리? 기억이 안 나는 단어가. 이양 어쨌든 이렇게 생겼는 예쁜 거 있는데 진한색 분홍이랑 뭐 얼굴만 있는 것도 있고 팩트 원래 쿠션 이 종류가 두 개 있었는데 오늘 편의점 가니까 세 개로 바뀌었더라고요. 몰랑이 얼굴 가득 찬 거, 진한 거. 근데 이게 지나나 그 중에 제일 예뻤던 걸로 같아서 이걸로 구매했습니다. 저는 화장품을 진짜 넣어서 쓰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뭐 약을 넣어 먹든지 하려고요. 엄청 예쁘죠? 꼭 사세요 여러분. 이건 진짜 대박감입니다.